네, 안녕하십니까. KCL 구자수혜센터를 맡고 있는 박동엽입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 법령이라든지 규준이 지금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업체와 실제 어떤 그 규범과의 어떤 현실적 차이, 그리고 실제 필 쪽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용의성 사례하고요. 그리고 실제 판정 사례를 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관련된 제도, 특히 포장재 등급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그 평가 등급을 최우수 또는 우수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상담도 되게 많이 한 상황인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종이라든지 금속 또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그 의견 차이라든지 규범에 대한 어떤 해석 자체가 명확하게 이렇게 판정을 할수 있는데, 합성 수지 이쪽 부분은 굉장히 저희 쪽에서도 테스트하고 결과를 리포트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해사항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어떤 기술이 조금 더 저희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포장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하고 실제 어떤 이그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기관 내지는 어떤 그 시스템하고 어떤 그 소통의 통로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정 등급은 뭐 아시겠지만은 재활용 뭐 우수 최우수 보통 어려움. 근데 저희가 한 6월부터 9월까지 저희 센터에서 테스트를 해서 처리한 건수가 한 1,000건이 됩니다. 근데 이 1,000건 중에 대부분은 다 최활용, 최우수, 우수 되고요. 아예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더라도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평가를 해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는 제품들, 국내 이런 어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담은 좀 해드리고 있긴 하는데, 조금 더그 수입 품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네, 평가 방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커머셜한 그냥 베이직한 어떤 시스템인 거고요. 다음은 실제 이거는 저희 업체 또는 저희 직원들 교육용으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재활용 우수니 등급이니 어려움 등급이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수요 내지는 타겟으로 되고 있는 페트병을 샘플로 줘가지고 한 접근 방법인데요. 크게 뭐 페트병 하면 뭐 단일 재질, 죄송합니다. 뭐 단일 재질 복합 재질 하는데, 이거 뭐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싱글 레어라는 거뭐알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탄산이 들어가는 이런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배열 특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멀티레이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육안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거를 판별을 해야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보통은 단층을 한번 제가 커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스코프로 레이어를 한번 커팅해서 보게 되면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 보시는 이제 이런 마이크로스코프 달린 FTIR을 통해서만 분리가 가능하고요. 실제 분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바로 그냥 그 기기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FTI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그 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모든 그 폴리머 머티리얼을 FTIR로 니들이 해석할 수 있냐,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뭐 뒤에 사례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업체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왜 열분석들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포장재를 가공하는 업체 분들이시고 뭐 폴리머 쪽 관련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라벨 쪽이요. 특히 이제 접착제 도포라든지 열알칼리 분리 접착 사용 여부. 이거에 따라서 제품이 우수냐, 뭐 보통이냐, 어려우냐로 바로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도구를 해야 되겠다. 막에 뭐 잡자지야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업무를 아니면 업체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데요. 그 3D 프린트 스캐너를 이용해서 접착제 도포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보신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실제 제가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 그 프랑스 쪽인가 쪽에서 들어온 그 페트 그 용기인데요. 보시게 되면 3D 스캔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스캐닝 하고요. 다음으로 라벨 면적을 스캐닝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0%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으로 되긴 했는데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 라벨의 도포 면적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러프한 방식이어가지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좀 고려를 뭐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해석 능력들을 조금 더그 매뉴얼에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이제 그 사례들인데요. 패트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실제 샘플링에서 잘라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싱귤레어로 나오는 거고요. 모든 데이터는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업체 쪽에서 문의하는 게 뭐냐면 실제 이게 버진이냐, 리사이클이냐, 리사이클 썼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할수 있는 사실은 없죠.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버진이나 뭐 리사이클이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쪽에서 가장 고민되는 사항인데요. 페트하고 PET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실제 폴리머를 뭐 전공과 전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백보너 다 비슷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릭 아르막 링 하나가 있는 차이인데 보시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FTIR 피크 자체를 보시더라도 뭐 특성 피크가 몇 개, 뭐네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텐시티가 뭐 크다 작다를 해서 PET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인 거고요. 그냥 실제 저희가 랩에서 찍어본 상황입니다. 뭐그 이론적으로 이게 이런 그 피크에 대해서 나와 있다 딱 하는데 실제 이건 굉장히 그 퀘션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PETG에 대한 어떤 그 구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제 뭐 이게 TJ를 찍어본 상황인 거고요.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 뒤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웨이트 로스 부분, 이 부분 가지고 뭐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그 조금 의문이 있고요.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DST를 층가서 보시게 되면 FET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TG죠. 블랙홀이 붙어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번을 페트로 가고 말단을 그냥 PTG로 그냥 캐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FTR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틀어진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케이스인데 최근에 또 이게 업체 쪽에서 문의가 도는 사항입니다. 실제 라벨링 쪽인데 인몰드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 용기하고 라벨을 같이 열중착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 면적이 100% 대비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3D 스캔으로 하면 이게 나오죠. 이거는 대화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 용구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라벨 쪽에서 이거를 이제 동판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접착제가 도표되는 면적, 안 되는 면적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 찍어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현재 저희 평가 매뉴얼로 봐서는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을 할때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뭐 시스케라든지 이미지 프로그램 자체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평가 기준하고 실제 평가 사례들을 몇 가지 지금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용기에 대해 몸체하고 분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에 뚜껑. 잘 뜯어지다가 이제 끝부분에서 안 뜯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손을 사용을 해서 별도의 도구 없이 손을 사용해서 분리가 가능하냐? 아니, 아니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재활용 보통이냐, 얼음이냐가 대구 뭐 분별 뭐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자체 해석이 좀그 시스템에서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의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항인데요. 실제 이 재활용 포장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반 식품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구 쪽은 완구는 아시다시피 100%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아니면 해외에 수입되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뭐 판정을 한다. 이 고정용 볼트, 저 완구용 고정용 볼트를 손으로 할수 있는 사람 없죠.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손으로 뜯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케이블 타이를 리사이클 할 수는 있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운영 관리 지침 질의사항 뭐 회신이 뭐 5월 달에 그때 그 공지된 사항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견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정 작업에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라벨 쪽에 대한 법령입니다. 실제 여기 올라와 있는 법령인데 실제 또 저희 같은 기관에서 업체가 이제 서티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간다 그러면 어려움인데 들어가서 또 막상 또 해버리면 보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법령하고 신청 시스템하고의 어떤 사소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일단 뭐 개정 작업이 보다도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뭐 저희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